20개 20개면 되겠지. 다음에 물고기도 좀 들고 와라. 자, 개척하러 가자. 자, 가자. 우리는 개척단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섬에 이제 우리의 새로운 멀티를 지을 겁니다. 수도 이름이 평양이야. 뭐야 이거. 내래 씹 개기면 아오지 탕항으로 보내버리가서 신문 뭐 모조리다 보내겠구만. 여기는 일단 육두구가 나오고 대추가 나오고 여기는 뭐가 나지? 여기는 삼. 밀 난다. 허브 날고. 여기 상화 나나? 아, 상화는 얘 안 나네. 아, 거지 같은 거지. 거지 같구만. 상화는 여기 나네. 아, 이건 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 왜 사과가 나는 좀 적절한 그런 곳이 없냐고. 밀가루하고 상어 같이 안 나. 그래서 무역이 필요하구만. 야, 개척 이동. 여기는 일단 밀가루 있다가 이제 뭐냐 메카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또 사과가 필요하네요. 무역 정착지를 두 개나 먹어야 되네. 멋져 멋져. 가자 이동. 사과주 팠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사과주 전용 이제 항구를 건설해서 이제 식민지를 건설한다. 여기는 이제 사과가 나네요. 오케이, 식민지를 건설하라. 좋은 식민지가 될 것이다. 좋소, 아주 좋소. 일단은 여기에 이제 물고기를 건설해놓고 그 다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사과주. 여기는 이제 사과주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여기에 옮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이것만 했으니까 좀 어색하니까 이것도 하나 지어갖고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하자. 사람들도 살 수 있게 조치하고. 집은 한 4척? 2척? 집은 2개면 충분하겠지. 자, 됐어 됐어. 이제 여기는 사과주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저기에 노동을 바치는 거다. 알겠나? 이곳에 노동을 바쳐서 씨 뭐냐 아재 아우지 탕홍을 만들어볼 거다. 좋았어. 막자라 하는구만. 워킹데드는 내일 해먹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8시부터 워킹데드 하면은 못 자거든요. 내일 아마 12시에 끝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그럴 거면은 내일 한 번에 몰아서 하자 해가 그냥 그냥 이러고 있어요. 워킹데드는 내일 합시다. 굳이 15일 할 오늘 할 건수도 아니잖아. 이래라 노예야. 시간이 없어. 빨리 일을 하라고. 여기 사가지고 이빠이 만들어가. 우리 해먹어야 된다고. 뭐든지 해먹어야 돼.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아무것도 아니잖아. 됐어. 일단은 점토역이 나오고 향신료 나오고 대추야자 나오면 끝난거지 뭐. 야, 대추가 나오는 향신료가 나오면 끝난거야 그냥. 빨리 일해. 곱창 곱창 곱창이랑 석재 매장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길 캐자. 간단하게 여길 캐자고. 나 저 밑에 캘 수 있나? 석재가 여기하고 좀 뭔데? 되나? 되려나? 안되네. 너무 멀다. 어차피 두 개라면은 여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야 씨 너무 멀잖아. 펑! 보자. 일단 여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하면은 오케이. 석재도 이제 여기서 이제 뜯어낼 수 있겠구만. 좋아. 석재는 내 것이다. 석재는 내 것이다. 예, 생방 맞습니다. 생방 맞아요. 생방 맞당께! 생이라고 적혀있잖소. 나는 생이라고 적혀있으면 생이요. 아시겠소? 역시 여기는 이건 나지 않는구만. 자, 일단은 시민이 생겼어. 근데 시민이 향신료를 좋아해. 하지만 이 섬이 향신료가 나지. 와우. 시민 어딨어? 역시 시민은 사는 집이 틀리구만. 자, 이제는 이제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여길 조달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식민지를 건설했으니 여기서 이제 제대로 돌아가게 해서 가져와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거 하나 갖고는 심야가 너무 느린데. 소형물류 창고 하나 짓자.
오케이. 됐나? 야, 빨리 일해! 무슨, 씨, 니네 느려 터져가 뭘 하겠다고! 움직여! 자, 됐어. 너희들은 이제 사과주를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이제 저쪽에 이제 수도로 갖다 바치는 게 너희들의 일이다, 오케이? 이 일을 하지 않을 시, 너희들은 모조리 아우지로 보내버리겠다. 시청자 10명이 늘었다? 흐흑! 어서오시오. 여기는 이제 위성도시입니다. 식민지예요. 여기서 씹 자문해버리면은 그냥 다 없애버릴 거예요. 좋아서, 빨리. 시간이 없다. 오케이. 자, 빨리 일하란 말이야, 이 노예들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삼 같은 것도 나오지. 삼 농사도 지어야겠구만. 잘 하셨어. 잘 하셨어. 오신 분들 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실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거 도미 투일 느낌. 도미를 좀 더 이제 심시티 기양을 때려 넣으면 이렇게 되나? 훌륭한데? 철매장지, 구리매장지, 석양, 석탄 다 있네. 없는 게 없어. 자, 나도 빨리 뭔가. 아니요. 저거 했다가 내 배가 없어질 것 같아. 자, 일단은 새로운 보급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출동하자. 일단은 요번에는 이 손님을 위한 근사한 물품과 그 다음에 진귀한 감사품을 사서 저 밑으로 보낼 겁니다. 또 이 아랍한 술탄 놈한테 뇌물로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건물 열어준대요. 빌어먹을. 서방 제국의 무역선이 증가합니다. 보자. 예산이 약간씩 증가한다. 부부가 있어야 되고. 뭔가 많네. 시민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시민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무역선이 하나씩 올라간다. 베니스! 뭐가 찍을 건 정말 많구만. 엄청나다. 베니스 전술. 베니스 조선술.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조선에 오신, 아니 우리 비행국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나는 비행국의 어진임금 비엠이라고 하오. 숯가마 석탄. 좋아. 숯을 태워서 석탄을 만들어라. 숯을 태워 먹어라. 멋지게 숯을 태워 먹도록 하지. 이건 뭐야? 향신료가 가득 찼잖아. 향신료를 팔아 빨리. 향신료는 여기선 전혀 쓸모없다. 팔아 새끼야. 자, 향신료 팝니다. 자, 뇌물 사러 왔어. 자, 이거와 이거 주시오. 주려하라! 우리의 강크리안 무역선단이다. 이야, 무분별한 개척은 사막화를 주역시킵니다. 괜찮아요. 자동차만 안 뽑아내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만 안 뽑으면 돼요. 자, 빨리. 나 우리는 신양이 필요하다고. 신양이 필요하다고. 신양이 의복도 필요하네. 필요한 게 너무 만소이다. 일단은 여기는 본격적으로 생산만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막 뜯어낼 거야. 여기는 그냥 사가주 몇 개나 쌓여서 생산한 일려라 이래갖고는 수도를 담당하지 못한단 말이다. 수도를 담당해야 한다고. 사가주 빨리 쌓아. 많이만 쌓아도. 자, 너희들은 그냥 농노야.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일만 하면 돼. 수도를 위하여! 아시겠는가? 알아듣겠는가? 너희들은 수도를 위하여 노동을 하면 된다. 모든 것은 수도를 위하여. 수도 중심주의. 자, 다음! 다음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서 살짝 쿵해서 너도 이제 쿵! 좋아. 뽑아내. 뽑아내. 동무 빨리빨리 일하라우. 서둘러라. 시간이 없어. 석재구만. 석재 매장지라. 채석장도 나쁘지 않지. 좋습니다. 채석장도 나쁘지 않아요. 예스! 이게 뭐야? 아하! 연장이 필요하구만! 철. 철재련소. 철광산도 필요하고. 이제는 연장을 좀 수입해와. 연장!
아재들 연장! 연장! 됐어. 그렇지, 연장을 가져오란 말이야. 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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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라.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수고하세요. 수도로 이동하라. 자, 일단은, 보자. 항로를 설정할 거야. 제일 중요한, 이제, 식민지 향로. 일단 여기서 사과주를 내려놓고, 여기서 사과주를 퍼와. 있는 사과주 다 들고 와서 여기 놔두는 걸로. 일단은 이동은 소형 무역선 니가 하나 맡아서 이동해. 오케이? 그 다음에 향신료가 남아도니까 향신료를 팔자고. 서양 세력의 향신료를 팔면은 좀 돈이 되지 않을까? 무역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본국에서 향신료를 가져가. 오케이? 향신료를 가져가서. 야, 향신료 얼마 쳐주려나? 얼마? 한 개당 18원? 장난하니? 맞아봤니? 이건 또 얼마? 요! 31원! 좋아. 향신료를 팔아라. 선박은? 오케이. 토바츠 간다. 오케이? 향신료 무역을 시작한다. 우리는 대부자가 될 거야. 자, 향신료 무역을 시작하고 서둘러라. 여기는 최강의 메카가 될 것이다. 다음 연장 연장 가져오고. 좋아. 쿵!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일단은 철재련소 숙가마 철광산. 여기 철 나나? 오케이, 철 나네. 야, 여기는 뭐 안 나는 게 없어. 최강이네. 야, 그냥 뭐 여긴 최강이구만. 철 뭐 안 나는 게 없어. 여기는 최고인데? 여기는 뭐 안 나는 게 없네요. 뭐 다 납니다. 역시 수도입니다. 역시 훌륭하구만. 자리 하나 잘 잡았어. 자, 철을 가져오고 다음에 여기는 연장을 생산한다. 오케이? 다음에 이제 두 대가 남았는데 너는 저기 가서 연장을 좀 가져와. 연장 좀 사서 다시 오고. 야,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정말 잘 풀리고 있다. 역시 이게 중요해. 위성도시가 중요해. 역시 위성도시가 이제 있으니까 정말 잘 풀려. 위성도시가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다음에 삼도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기서 생산지역까지 다 짓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저기는 1차 생산 이제 원자재만 여긴 다 짓고 다 뽑아서 무조건 수도로 이동시켜. 아주 좋았어. 산유국인 나라 중에 선진국인 나라는 몇 개 없죠. 산유국 우리가 뭐 나나? 우리 원유 안 나. 원유 안 나. 미친. 기름 안 납니다. 멋진 일이에요. 이 게임에 기름이 원래 없나? 아, 근데 기름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기름 원래 없나? 원래 없나 보지 뭐. 원래 없겠지. 자, 오케이. 무역선 도착. 우리의 기함 산타마리아. 뭐 팔고 있니? 일단 이거 두 개 하고 연장을 좀 쭉 사오세요. 오케이. 과실주 3밀. 자, 가자. 너 왜 따라오니? 전혀 쓸모없네. 이동하라.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일단 여기 가서 연장 좀 던져놓고. 여기도 연장 자체 생산 해야되나? 아니야, 연장 자체 생산하면 좋긴 한데. 연장을 자체 생산하면은 좋기는 한데. 그냥 좋기만 하지. 생선 남아돈다. 야, 좋아. 생선 또 여기 움직이는 거 하자. 항로! 항로! 자, 수도를 위해서 이제 먹을 걸 갖다 바쳐라. 아주 훌륭하구만. 좋았어. 생선 가져와, 빨리. 소형 군함. 오케이. 소형 군함 하나 이용해서 생선 가져오고. 야, 수도를 위하여. 수도는 외부 뭐냐. 물품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 확신이 되는데 망한다. 확실하게 망한다, 이건. 원래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 카던데. 몰라, 해. 어떻게든 되겠지.
알반가! 수도가 너무 위성도시에 뭐냐 추종하는 기억이 있는데 망하지 않을까? 평양 숙속탐잼 뭐냐 외부 수입이 없으면 여기는 돌릴 수가 없어. 삼재배지 아이 뭐씨 여기는 농사의 메카다 아주 그냥 다 지어. 여기 아주 그냥 농사의 메카구만. 농지다 농지 그냥. 야 대로를 깔아라. 정말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해주지. 좋았어 아주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했다 아주 기분이 좋구만. 맞다 중간중간에 삼도 하나 추가하라 그래야겠다. 다 갖다 바쳐라. 모든 걸 갖다 바쳐. 일단은 삼도 재배되면은 삼도 저다가 갖다 바치고. 아니야 니가 이지. 자 삼도 갖다 바치고 과실주도 갖다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라. 우리는 수도다. 우리는 멋쟁이 수도니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라 하겠습니다. 자 됐고 우리의 수도는 제법 잘 돌아가고 있구만. 그래도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보자 융단. 야 융단 나나? 융단이 보자 비단하고 염려인데 비단 안된다 싶은데. 아 여 비단 안나네. 염려도 안나지. 야 또 확장해야되네. 이번에는 염려하고 비단 찾으러 가야돼. 바로 옆이 괜찮겠구만. 야 확장 준비! 기함! 일본함! 확장을 준비하게나. 우리는 제국이다! 여기 대마초에요. 마초 장이 재배되죠. 그거 갖고 이제 삼을 이제 옷을 만듭니다. 우리는 제국군이다. 우리가 오늘 무조건 오라. 개기면 쏴버려. 자 이제는 새로운 정착지를 향해 나가볼까. 새로운 정착지를 위하여. 오케이 이게 딱 적당하겠구만. 1번함 이동 확장해갖고 여기서 이제 농사 지어서 바로 수도로 옮겨. 이것이 바로 완벽한 비행구에 아주 훌륭하구만. 괜찮습니다. 배가 없으면 사면 돼요. 무식하게 산다. 함대 도착 완료. 야 여기다 또 식민지를 하나 짓고 무한 식민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잠시만 템. 자 상납품 가져가갖고 빨리 저 알라한테 바쳐. 알라한테 바치고 여기는 뭘 한번 지어볼까. 여기는 뭘 짓는게 좋을까. 염로 염료가 필요하지. 인디고 농장 그리고 비단 농장 융단 만들어서 바로 저기로 옮기는 걸로 하자. 바로 야 낙내 온단다. 낙내가 온단다. 여기는 그냥 농장일 뿐. 아무런 사람이 안 살아도 되지 않나? 아 땅을 또 개간해야 되는구나. 개간해. 그 다음에 염료공장. 염료공장 자 염료공장 확장하고 빨리 확장해. 야이씨 또 이제 그게 부족하네. 보자 염료공장 오케이 됐어. 수도민은 시민 지방민은 뭐냐 농노. 이래라 노예야. 비엠주의 영광을. 우리는 왈등한 비엠주의를 가지고 있다. 개기면 다 쏴버려. 야 무역품 꽉꽉 채워오네. 훌륭하다. 그래도 아직까지 말을 잘 듣고 있구만. 아직까지는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확장
철 같은 것도요 잘 생산되고 있고. 꽉꽉 채워! 꽉꽉 채우라고 빨리. 그래가 빨리 수도로 납품하라고. 수도로 납품해라! 꽉꽉 채워서 수도로 납품하고 우리는 더 거대한 제국을 이룰 것이다. 자 이제는 이제 정말 이걸 지을 때가 왔구만. 나 잠만 기암 저 가서 연장 좀 더 사와. 연장 좀 더 사갖고 이제 연장 자체 생산해야겠다. 수도는 알아서 죽나요? 죽어요? 그렇죠. 위성도시 날아가면은 수도에서 이제 병력이 뜹니다. 제압하라고. 수도는 절대로 위성도시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난리 납니다. 수도를 위하여 사과부터 시작해가 막 풀로 하라고 풀로. 자 빨리 뭐 수레고 뭐고 다 갖고 와. 시간이 없다. 노동도시 꽉 채워라. 그렇지. 또 꽉 채웠구만. 넌 뭐야, 넌 또 음식이구만. 꽉 채워 집에 가. 이것이 바로 수도의 위험. 수도를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이 된다. 자, 그 대신 수도는 이런 게 없다면은 바로 굶어 죽겠죠. 정말 농담 아니고 바로 갑니다. 수도는 진짜 이게 수급이 안 되면은 진짜 바로 망할 거야. 수도는 자체 생존 능력이 없어. 놀라운 사실이야. 수도는 절대 자체 생산 뭐냐 생산 능력 따위가 없습니다. 그냥 죽어요. 3-6개를 배달해달라고? 3이라? 3 좀 있나? 3 3 지금 다 6개로 들어갔지 않나? 일단은 3 6개 줄게. 30분 내로 3? 3이라 오케이 알았어. 일단은 3은 이따 보고 되는대로 줄테니까 기다려. 자 연장 자체 생산합시다. 잠깐만 철재련소도 있어야 되네? 헐! 야 철재련소도 있어야 되잖아. 야 기암 한 번 더 가서 연장 파와라. 이제 연장까지만 자체 생산되면은 이제 한 템포 이제 쉴 수 있어. 한 템포 쉴 수 있어. 보자. 자 연장을 이제 한 번 훅 퍼오면은 이제 좀 살 수 있어요. 낙내가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내려졌네. 자 오케이 기암 도착. 무역합시다. 무역 아재형 무역. 일단은 진상품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안녕. 주택을 더 늘려야 되나? 주택을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더 늘려야 되네. 좀 더 늘려놔야지 별 말이 안 생기겠다. 해적은 없앴습니다. 쓸모없는 해적. 나중에는 뭐 출연할 수 있다니 별로 기대하고 싶진 않네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적을 이벤트성으로 바꿔놨어요. 어제 해적한테 당한 것 때문에 어제 꿈에서 해적을 만났습니다. 루피하고 싸우는 꿈을 꿨어요. 믿기진 않겠지만 장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해적 따윈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을 완벽하게 소탕낸 상태예요. 상품 뭐냐 하적하고 그 다음 철재련소 빨 막 씹 막 꼽아내 빨리. 철을 만들어라! 철을 만들어라 노예야! 1번 기암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고 루피잼 아주 해적왕인줄. 자 이제는 연장도 자체 생산되니 정말로 기쁜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연장 자체 생산이라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여기는 연장을 계속